뇌성마비한 병원에 앓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명하다거나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주위에서 많이 고생했죠. 근데 최근에 1년 전에 이수은 씨가 승승장구에 나오셔서 이제 이승은 씨 아내 임신 중독증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 고백을 이제 눈물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저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저를 태어났을 때 임신 중독증이었다고 고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사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당시였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그때도 이제 자기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신앙이 다 있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을 그런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5살, 6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기적에 가까운 시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고 친척들 중에서도 저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 동생이 쳐라 내 동생이 쳐라 그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숙이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더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특별한 재활 훈련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건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거죠. 거의 뭐 그때 당시는 기적에 가까운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시절 가운데 그런 희망을 안겨주셨던 분이 내 부모님 가족들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몸 회복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친척들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분들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런 첫 번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성장할 수 있었잖아 싶고. 자, 학창시절 때도 숨편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장애를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놀림감의 대상이 별의별 별명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사팔뛰기 나오고 별의별 별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이라서 되게 본의 아니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많이 받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만났던 친구, 20년 뒤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친구 글씨를 잘 쓰지, 신성도 곱지, 그 친구가 학급 서기 맡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친구였어. 예. 그 친구는 별로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 5학년 때는 진짜 인기 많았다. 인기 많았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그 친구와 본격적으로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분위기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유독 저는 이게 흔히들만 하면 요즘 문제가 하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예. 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명해지지가 않고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때 당시 저도 되게 심했어요. 이유 하나, 내가 고민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 그럴 때는 저를 보여줬던 친구예요. 그럴 때부터 이제 더 친해지게 되었고 그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준 친구였죠. 비록 가끔은 장난치듯 있었죠.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식으로 하는 게임 있어요. 짬뽕. 짬뽕을 하다가 짬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야구를 하다가 제가 타석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뒤에 있었던 거예요. 저기 딱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그런데 워낙 착한 친구라서 버리긴 아깝잖아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나는 그나마 학교생활에 신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게 학창시절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게 자존감도 낮은 아이였고 그런 이게 물론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게 이해력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어가지고 이게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일하게 잘했던 과목이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음악은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악은 클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실로폰을 치면서 음악을 이제 흥미를 갖게 된 거죠. 실로폰을 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재롱선이 자게 되면 치고 이런 좋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고 또 저 한국말도 어느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냥 터득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제 주위에는 얄미운 사람도 있고 괴롭힘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희망을 주는 사람도 내 주위에 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저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들 죽잖아요. 많이 우울해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없었더라면 그 연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통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고통이 또 다른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우리말을 잘 배웠을 수 있었던 중에 하나가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어요. 목사님 흉내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이게 우리말 배우게 됐던 치고 연설을 하듯이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는데 저는 말엔 힘이 있구나. 그런 걸 그때부터, 지금을 돌이켜보니 말에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 시대 많이 우울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뭔가 전문가가 되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꿈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내 것 같은 꿈을 키우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이 제 과정을 하면서 이 상황을 망해서 드라마에서 볼 법한 빨간 딱지를 당해 보기도 하고 저도 저희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을 돌이켜 보니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 살아온 과정이구나. 사실은 어떤 대학을 다닌다거나 학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의 쓴맛을 먼저 깨달아야 나중에는 그런 비슷한 처지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금껏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제 없이 나가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이 저에겐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모임 안에 또 강연을 할 수 있고요. 또 방송을 할 수 있고요. 또 전 목소리도 하늘이 주는 하늘이 준 선물이고요. 말도요, 하늘이 준 선물. 건강도 하늘이 준 선물이고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 모든 것이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떻게 환영하느냐는 저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인 브랜드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게 강남유 대표님을 만나서 이게 알려주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명언 모양으로 코칭해 주시면서 희망 주춧돌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저는 몸이 아픈 사람보다 제일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씨앗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몇 분인가요? 한 11분? 11분. 네, 조금씩 끝났어요. 아, 네, 다 끝났어요. 아,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셔도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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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다 해. 맞아, 맞아. 다 해. 다 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 이유는 정말 활발해지고 싶었어요. 저 동사무소에서 2년간 일을 했었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돈은 70만원, 70, 80만원 벌 수는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이 잘 나왔다. 레이터스도 마찬가지고. 아, 강연을 직접 들으러 가자고 했던 거, 세바시와 같은 강연을 들으러 가자고 생각, 마음 가졌던 것도 그때 그 당시였어요. 지금 그 상태로 있었더라면 아마 계속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서 해피하고 즐겁고 부담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지금 임원하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이 상당히 사실은 지금 지난주에 우리 방송 강좌한 거 50분짜리 그걸 교회 후배가 봤대요. 어머. 다시 보면 방송 잘 못한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내가 재미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요. 네. 처음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그건 그 논리라고 해요. 아니, 정재형 연예인. 부러워서 그런 거야. 아니, 맞아. 하는지. 네, 근데 그 사실 스피치란 게 그러면서 사실 늘거든요. 어떤 표현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아, 내가 스피치 할 수 있는 모임을 가보자. 이건 취지가 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럼 그 모임이 좀, 이 모임과 리액터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멤버가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스토리를 남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나도 성장할 수 있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좀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모임이 희망의 씨앗이라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는 더 나아가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심지어 노숙자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숙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